지난해 우리나라 신혼부부 한 쌍당 평균 결혼 비용은 1억 원 이상. 남자가 5,400만 원, 여자가 4,800만 원가량으로 1인당 평균 비용이 최소 334만 원부터 최고 3억 3,650만 원까지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 5월 초에 결혼 예정인데 식장하고 예단하고 혼수 비용까지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 요즘 이제 스드메라고 해서 패키지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식장에서 정해진 곳에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선택의 폭도 좁고 이제 금액도 합리적인지 좀 고민도스럽고 그리고 이제 뭐 폐백이나 이바지 음식 그 이제 부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 이렇게 결혼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물과 예단을 비롯해 결혼 비용 중 부담이 큰 결혼식장도 유형별 차이가 큽니다. 호텔의 경우 2,400여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일반 예식장은 1,500여만 원,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은 1,400여만 원입니다. 꽃장식과 무대 연출 등 부대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꽃장식이나 무대 연출 등 그 부대 상품을 동반 구입하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그룹이 이번 예산들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들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하지 않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발생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결혼 문화로 남만큼 해야 한다는 부담도 큰데요. 예단도 그러니까는 뭐 딱 직계가족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뭐 부모님의 사촌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단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지금은 축의금이라는 것도 원래는 예전부터 이렇게 좋은 의미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찍어줄 정도로 굉장히 허례허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혼 하고 싶진 않아요. 고비용의 결혼 문화로 인해 혼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결혼 비용,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비용 혼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경우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전국 133개 이상의 공공시설 예식장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사랑채도 2012년 9월부터 예식장으로 개방했습니다. 고비용 결혼식은 당사자는 물론 부모님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의 예식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정보는 혼례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 예식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혼례 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